왜 어떤 거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나고 어떤 거는 다 잊혀질까요? 글쎄요. 일단은 기억이 난다는 거는 그 상태에 굉장히 몰입을 많이 하고 그 상태가 오랫도록 기억에 남는 무언가가 있었을 거고요. 네. 그게 아니면은 그냥 또 흘러가서 기억 속에 네. 묻혀지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일이 기억이 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몸에서 중요하다고 간주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뇌는 뭘 기준으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걸 가르냐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한 분이 에릭 칸데입니다. 이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2000년에. 바다 달팽이를 이용해서 이제 이분이 실험을 했는데 이분이 밝힌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더라. 딱 두 가지. 그게 뭐냐면 자극이 세면 우리 뇌는 중요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소스라치게 놀랐거나 아주 재밌었거나 이러면 기억을 해요. 자극이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외우려고 그래요. 영어 단어를. 나 잘 안 외워져. 우리 뇌가 중요시 안 여기는 거예요. 아, 그거였구나. 그런데 외워야 돼. 어떤 방법을 쓰죠? 반복하죠. 반복을 하면 우리 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강한 자극이 반복해서 올 때가 가장 우리 뇌는 중요시 여기에요. 그래서 몰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를 활용해서 아주 유용한 정보를 하나 가르쳐 드릴 텐데 아이가 책상에 앉는 때까지 굉장히 힘들다고 했죠. 네. 얘를 5분 만에 몰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요걸 이해하려면 외형 기억이 있고 암묵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외형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뭐 김상중 씨, 뭐 이지연 씨 이렇게 이름을 기억하는 거 이런 거를 외형 기억이라고 해요. 스쿨은 학교다. 그러니까 의식할 수 있는 기억을 우리가 외형 기억이라고 해요. 의식할 수는 없지만 내가 실력이 있는 거가 있어요. 뭐 운전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악기를 다룬다거나 이런 기억을 우리가 암묵 기억이라고 몸에 배어있는 거. 그렇죠. 몸에 배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암묵기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는 시험은 외형기억과 암묵기억 중에 어떤 기억을 테스트하는 걸까요? 외연기억 같은데 네. 둘 다 섞여있는 어떤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외형기억을 테스트를 해요. 외형기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바이올린을 세계에서 제일 잘 연주해요. 이거를 필기시험으로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못해요. 네. 그러니까 암묵기억을 필기시험으로 테스트할 수가 없어요. 시험 점수를 올리기 위한 공부를 하잖아요. 이거는 외형기억만 발달시키고 암묵기억을 발달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영어에서 말하기 듣기 이거는 외형 기억일까요? 암묵 기억일까요? 제 생각엔 영어랑 한국어랑 다를 점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국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암묵 기억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할 때 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까? 자동.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암묵 기억이에요. 그런데 어학이 암묵 기억인데 우리는 시험을 위한 영어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형 기억을 공부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아노를 배우는데 학교에서 필기시험으로 테스트를 해. 필기시험으로. 그러니까 어떤 애는 피아노를 안 치고 그냥 공부만 해서 가니까 100점을 맞아. 나중에 보면 얘가 음악도 100점 맞고 1등 했는데 실제로 쳐보려면 못 치겠죠? 우리 영어가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암묵 기억이 중요한 건데 어학은 암묵 기억을 발달시킨 게 아니라 외형 기억만 발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등을 하고 아무리 점수가 좋아봤자 미국 사람을 만나면 말을 못해. Excuse me. 예? 뭘 도와드려? Hi. They billed me over 100,000 won for my electricity. How in the world is that possible? I'm a single resident.